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희입니다. 자,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올린 메이저 트라이어드 강의를 숙지하고 오셔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마이너 코드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메이저 트라이어드 코드 사운드와는 달리 이 마이너 트라이어드는 어두운 사운드를 위주로 내는 코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계산 방법은 역시나 루트가 있겠죠? 루트에서 단삼도 위의 음을 올라가 주시고요. 단삼도 위의 음에서 장삼도 위의 음을 한번더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 음은 루트 기준으로는 완전 5도음이 되겠죠. 표기 방법은 C 소문자 MI 혹은 C 소문자 M 혹은 C 마이너스 등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중 C 소문자 M과 C 마이너스는 버클리 음대 수업에서 쓰는 표기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버클리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심심치 않게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구성음들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마이너 코드 구성음들을 제가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C 마이너는 도, 미 플랫 솔, D 마이너는 레, 파, 라, E 마이너는 미, 솔, 시, F 마이너는 파, 라 플랫 도, G 마이너는 솔, 시 플랫 레, A 마이너는 라, 도, 미, B 마이너는 C, 레, 파샵이 됩니다. 여기서 어느 누군가는 C 마이너 코드 구성음에서 도, 레샵, 솔이라고 안 하고 왜 도, 미 플랫, 솔이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음정, 인터벌, 그 강의 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이저 트라이어드 코드들의 구성음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렸던 이 마이너 코드들의 구성음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구성음이 뭐가 차이가 나죠? 비교가 바로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이미지를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네, 이제 비교가 가능하실 겁니다. 바로 가운데 음인 3도만 차이가 나죠? 비교가 완료되셨다면 바로 기타를 잡아보도록 하죠. 맨 처음 C마이너 코드는 아쉽게도 1번 줄에 있는 3도음을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습니다. 기타 메커니즘상 개방현에 있는 음은 더 이상 음이 낮아질 수가 없고 음이 올라갈 수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쉽게도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마이너 코드를 보도록 하죠. 구성음은 레, 파, 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잡았던 D 코드에서 F샵이 F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1번 줄에 있는 녀석이 3도, 즉 F샵입니다. 이 녀석을 반음 낮춰주면 됩니다. 반음 낮아져서 이랬던 D 코드가 식으로 바뀌면 됩니다. 굉장히 사운드가 어둡죠. 그다음 E 마이너 코드는 E 코드의 구성음 중 G 샵이 G가 되면 됩니다. 여기서 G 샵이 3번 줄에 있었어요. 반음 낮추면 이런 식으로 되죠. 마이너는 E 마이너를 한칸 옆으로 옮겨 발의 코드로 잡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Em을 이렇게 생각하고 Fm을 이렇게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F 코드를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A를 A 플랫으로 만들어주거나 자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은 G 마이너인데 역시나 이번 줄에 있는 B가 B 플랫이 더 이상 될 수 없으므로 개방현을 포함해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F 마이너를 옆으로 두컷 옮김 이 G 마이너 쉐입으로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G 마이너 쉐입 중 제가 알려드린 이번 줄을 5도로 잡은 모양이면 3도가 하나만 남게 되어 잡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서 B가 B 플랫이 되면은 G 마이너 사운드가 납니다. 보시다시피 손가락 스트레칭을 좀 요구합니다. 다음은 A 마이너. A 코드에서 C 샵이 C가 되면 됩니다. C 샵은 2번 줄에 있죠. 얘가 발음 잡으면서 C가 되면 됩니다. 마이너 코드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B 코드 혹은 이런 식으로 잡았죠. 우리가 여기서 2번 줄 3도를 반음 낮춰서 B 마이너 혹은 A 마이너 코드를 옆으로 두 칸 올려서 B 마이너 코드. 우리가 밀어놨던 C 마이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C는 반음 차이이므로 B 마이너 코드를 옆으로 한 칸만 옮겨주시면은 C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참 쉽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아주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제가 루트, 3도, 5도 표시를 각기 다르게 하고 외우라 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3도를 어디 있는지 외우니까 마이너 코드 잡기가 참 쉬워졌죠. 다음 시간에는 오른손 스트로크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